안녕하세요. 차워치티의 이현입니다. 저번에 아홉마녀 모티스 소개를 했죠. 자, 이번에 소개할 거는 바로 요, 그, 우리 상점에 지금까지 그게 떠있잖아요. 그, 전 이미 샀는데, 그 메카크로 로봇 스파이크가 떠있는데, 그거를 사는 게 아니라, 아니, 울어야 되죠? 약간, 좀, 그 저거를 좀 진짜 금기에서 써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아니 저 이 방법 거짓일 수도 있는데 어그로일 수도 있습니다. 이거 제가 아는 어떤 우연히 들은 건데 한번 제가 그 소식을 들은 대로 한번 똑같이 설명해 드릴게요. 자 일단 그 스킬을 진짜 금기에서 써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상점에 들어가 줍니다. 전 없지만 이 제시로 상상을 해볼게요. 제시랑 페니로 칠게요. 이제 시랑 편의점에 사면 이게 로봇 스파이크고 이게 오른쪽 메카크로우잖아요. 근데 메카크로우를 써보기 위해서 이걸 딱 터치하면서 체험 버튼에 5번 연속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5번 연속합니다. 근데 이거 안 될 수도 있어요. 뭐라 하지 마세요. 저한테 전 들은 겁니다. 이거 안 될 가능성 되게 높은데 좀 저도 좀 말이 안 되는데 한번 저도 시도해보는 거 이게 딱 아유 저 이걸 부수면 안 되네. 나갔다가 또 체험 들어옵니다. 그럼 또 나갔다가 또 체험 들어옵니다. 또 나갔다가 3번 4번 5번 됐죠? 딱 치고 5번 딱 든데 그 다음에 펜으로 치. 요 펜이 스킬을 딱 펜이 스킬을 이거를 딱 들은 다음에 82개월 그럼 이렇게 뜨잖아요. 보석 부족이라 뜨는데 이거를 딱 누르고 바로 나가면서 플레이를 하면 딱 된다 했습니다.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. 자 그리고 저 어그로의 단성 되게 높습니다. 아무튼 안녕히 계세요. 저한테 뭐라 하지 마.